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하남시가 취약계층의 온열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폭염쉼터의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하남 지역 내에서 폭염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129개소를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 또 경로당 운영비와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하남시청 내 구내식당을 오후 6시까지 개방해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